제 옆에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주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네. 어려운 분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네. 실물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에서야 뵀습니다. 저희가 모신 거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헌법소송을 하신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헌법소송을 저희가 어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총론 얘기를 듣고 왜 하셨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왜 하셨습니까? 단도적이에요, 저희 질문이. 네. 큰 질문이긴 한데요. 네.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이제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서 네. 정말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입는 우리 많은 그 국민들, 시민들, 업종사자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런 그 해양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번 그 헌법 소원에 절박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 있는 거죠? 정부 당연히 대통령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수반이니까. 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피청구인이 저희가 지금 이제 8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이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하는 그 취한 조치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이렇다는 것인데요. 이제 서로 간에 뭐 교차적으로 중첩적으로 여러 지금 문제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청구인들이요. 대표 청구인으로는 제주도에 계신 우리 해년 그리고 국민이 한 4만 명 됐나요? 이게 모집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7월 한 4일 정도부터 한 달간 모집을 했고 사실 이제 민변의 역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 그 민변 TF의 단장님께서 이렇게 대리인단의 단장님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분들이 다수 좀 참여를 해주셔서 4만 25명을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 청구인으로 이렇게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업 종사자분들이라든지 해녀분들을 포함한 이제 각종 그 유관한 그 단체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조직을 해주셨고 또 시민단체분들께서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 종사자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럼 뭐 남해안이나 이쪽에 수산업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녀, 뭐 업인 또 그 이제 해산물 관련한 유통업자들도 계시잖아요. 염전업자, 수산식품업자, 또 회칩 등 요식업자, 그리고 해양 관광시설이나 해양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각종 그 해산물이나 수산물들을 통해서 농업을 영위하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에 계시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망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특별하게 조직화하지 않으신 건데 홍보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홍보만 했을 뿐인데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근데 그 이제 고래가 들어가 있는 점, 요거 좀 설명해 주죠. 근데 고래 전에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단순히 이런 지금 종사자들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그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피서 시절에 그러니까 피서를 위해서 가끔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해양 스포츠를 위해서 아주 그 취미를 즐기거나 또 뭐 낚시를 하시거나 그렇죠. 요새는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서핑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정말 심지어는 이제 그 제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이버분들이 이제
플랑카드를 들면서 결사반대한다는 그런 해저 시위를 저희에게 영상으로 보내주기도 그래요?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이제 그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의 경우에는 헌법 소송의 청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도 좀 청구인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또 말씀하셨던 우리 그 고래 돌고래 그렇습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 동해 또 후쿠시마 이런 앞바다들을 주요 서식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뭐 남방 큰돌고래 110개체 그리고 밍크고래 큰돌고래 54개체 저희가 이렇게 특정해서 청구인으로 만나보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고래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많은 쟁점이긴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그 드라마에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 고래 한번 나왔던 드라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바닷속에는 고래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생물들이 있고 실제 이제 이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고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헌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인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상징적으로 이제 고래가 사실상 그 이제 특정이 가능한 생명체라고 보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청구인으로 포함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고래는 주로 크릴 아시지만 크릴과 같은 새우, 이제 플랑크톤 이러한 것들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이 플랑크톤이나 그 이 고래가 섭취하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사실 방사성 물질의 운반체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먹고 산 이제 그러니까 새우들이 사실 이제 고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래도 직접적인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포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밍크 고래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나 우리 요 일대 동중국해 일대라든지 동해 앞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큰돌고래도 마찬가지고 남방 큰돌고래도 제주 앞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이 고래나 돌고래들은 지금 이미 국제협약상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런 대상들인데 전혀 지금 이 고래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래가 상징하는 사실상의 바다 생태계에 대한 엄청난 그 교량과 침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출하는 투기하는 정부는 일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민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해서 위헌이죠. 이거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이죠. 맞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한 건 어떤 이유인지 참 궁금해요. 국민들이 많이 짐작은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개의 국가기관이 서로 중첩적이고 교차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8조 1항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그 근거가 이러한 그 어떤 공권력을 불행사하거나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이 공권력을 불행사한 부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지금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심지어는 재산권이죠. 사실 종사자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의 권리나 직업의 자유, 알 권리 이 모든 나아가서 행복 추구권, 우리의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금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침해하는 기본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막라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의무 중에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네. 있는 것들이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일본에서 우리 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적어도 사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아주 쉬운 그 반대 입장조차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 성명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국제법상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희 인접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예. 그런 그러니까 제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게 거. 그게 헌법 68조라고 하셨나요? 아, 이제 요것은 이제 국제법적인데 아, 저희가 예. 이제 그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아. 말씀이고요. 그 이제 요건 중에 공권력을 아. 행사 한 건 예 불황사한 것이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그렇죠. 책임을 방기하고 예, 제대로 예,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뭐 또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그 아주 인접 국가로서 극심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 독립적인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하지 않았다거나 또 그런 뭐 그 잠정 조치 신청이라든지 일체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저희 부작위 이제 공권력을 불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서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 방사능에 어떤 위험이 있고 도대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정보들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떤 공권력의 불행사 의무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권력 행사한 것은 요새 뭐 일일 브리핑이니 뭐 이제 저희가 뭐 하다가 말았다. 그리고 뭐 그 국민들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네. 뭐 그런 홍보 예 홍보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그 대국민 왜곡된 대국민 정보 제공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균형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아주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만 예, 네. 대변하면서 그것을 이제 홍보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공권력 행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 있다. 그리고 뭐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 검토 보고서 예. 이런 발표 행위도 그 내용도 상당히 문제였고 네. 그 킨스,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죠. 이 킨스라고 네. 하는 이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찰단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 시찰단에서 시료 채취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사실상 그 기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지적을 충분히 이번 헌법 그 소송 청구서에서 했는데 그래서 무려 300쪽이 지금 넘고 그래요? 있고요. 증거도 150개가 지금 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민변에서 예, 저희도 하면서 지금 다 공부를 또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현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국가기구의 의무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서 다 하지 않았다. 네. 하지 않았다. 네. 방기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그걸 내용을 갖고서 지금 위헌소송,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것. 이건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청구서에서도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국제법적인 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입한 각종 협약들에서 이미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협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의무들을 충분히 좀 적시를 했고요. 아, 런던 저는, 협약이라든가 유엔인권 예, 협약 그 말씀하시는 예, 교수님 굉장히 잘 네.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충분한 어떤 국제법적 근거들을 제시를 했고 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무들을 위반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하다못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성명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네. 이인재처럼 이렇게 네.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해양법 재판소에 당연히 제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이제 공권력 불행사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헌재에서 지금 민변에서 제기한 소가 네. 어떤 판례나 그런 게 좀 있나요? 궁금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래에 대해서는 고래와 같은 그런 네.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미 미국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각종 이제 해외 판례들에서는 네. 그런 청구인 자격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정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인류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또 좀 신속한 어떤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죠. 예, 보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충분히 심사하되 아주 신속한 네. 그런 결정을 좀 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청구서만 제출을 한 상황이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네. 아마 저희 그 피청구인으로 지목된 분들께서 피청구인들이 그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할 것이고 이제 양측의 그런 각종 이제 서면 공방들 예, 공방들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는 그 이제 전문가 네. 의견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헌재의 경우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저희 공개변론도 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결정을 하신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민변에서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예측입니다만은 네. 이제 만약 헌재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 부처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네, 아주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판결이고요. 정말 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정부 사실 정부는 5년 임시직이잖아요. 네. 예, 정부 그렇죠. 기관들 예. 5년 임시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인류뿐만이 네. 아니라 전체 미래 세대까지 정말 그 이 모든 인류사적인 것, 인류사적인 문제를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그 시민분들이 다 일일이 자기가 왜 이 헌법 소송에 참여하는지 사연들을 그래요? 다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극도의 공포심, 그러니까 불안감, 먹거리나 삶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지금 다 휩싸여 계시고 그 글을 이제 4만 명 중에서 거의 3만 명이 다 작성을 해주셨을 정말요? 정도로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다 저희 청구인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소리들을 절대 정말 헌법재판소가 저는 외면하지 않을 거라 기대도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님 민변에서 하시면 이걸 네. 좀 국민적 운동으로 이걸 네. 헌재에 좀 압박도 가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캠페인을 통해 갖고 그런 느낌 예. 좀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대리인단이 그런 어떤 것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네. 어려운 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미 저희 헌법 소송에 참 이렇게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시는 것만 보아도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처지에서 조건에서 정말 알아서 다 그런 어떤 뭐 행동들을 네. 좀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정부의 문제점 결국에 이제 삼무라고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데 네. 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예. 것이죠. 무도입니다. 무도. 예, 무도까지 포함하면 사무가 될 수 있겠는데 예. 이런 그 이 정부의 어떤 공권 행사 과정의 문제점 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절박하게
알고 있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는 이제 그 무지하지 말고 네네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가진 그 능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그런 책임감으로 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 상상력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민변의 소소가 인용이 된다 그러면 헌재에서 네.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탄핵 사유 중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걸 헌재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법적으로 좀 아니 정치적 판단인데 저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탄핵.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이 문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외신 보도도만 나오지만은 거의 지금 아사히 신문인가요 어제서 이거를 총선 전에 해달라 이런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명백하게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잘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취임식 하는 날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변에서 얘기해 주시면은 제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탄핵 운동의 하나 일환이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상상력입니다만은. 아마 국민들께서 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저는 어쨌거나 이제 저희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이제 대리인단 그리고 민변은 저희 이제 아무래도 법률가들인 만큼 법적인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부가 잘 깨닫는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정말 법적 조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오신 김에 민변에서는 과거에 아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문제를 처음으로 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유족들과 그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논란으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주희 변호사님도 한몫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태원 참사 문제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월 이제 한 두 달 후면 벌써 1주기가 되거든요. 참 이것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이제 사건 발생 초기에 저희 이제 민변을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많이 믿어주셔서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좀 결합을 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사는 사실 서울 이제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시민들이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압살을 당한 진짜 이건 뭐랄까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이상민 장관도 사실 그 탄핵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 어느 그 국가기관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그것을 책임지겠다 라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직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민들만이 끝까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국정조사도 있었지만 물론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에서 제대로 된 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유가족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 이렇게인데 그것 진상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체 아주 충분한 진상에 대한 조사잖아요. 아 이거 기초적인 것인데 네. 이것을 지금까지 뭐 정부나 어떤 국가기관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네.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 이 특별법 제정이 사실 이제 그 신속 지정 안건으로 국회에서 지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행안위 심사 소위도 열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나 우리 그 유가족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뭐 아무튼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요 얼마 사이 동안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이런 참사를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이 참사 이태원 참사는 특별법 제정이 될 때까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네. 탄핵 기극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헌재 정말 너무해 정말. 예, 그러한 헌재지만 저는 우리 후쿠시마 이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인류사적인 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그럼 민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 지금 헌재 소송하신 내용이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예.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는데. 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이 민변의 목소리를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특히 이제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대리인단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주 짧은 국민분들의 어떤 그 교양을 위한 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 브리핑을 또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가서 어제 그 기자회견 영상도 좀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같이 할게요. 아. 네, 근데 뭐 지금 그 저희 뭐 4만 명이지만 네. 4만 명 플러스 이제 우리도 고래 이제 개최해 드리지만 저는 그 4만 명 뒤에 4천만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생태계를 대표한 고래. 네. 거의 많은 이제 해양물 예. 뭐 하면은 엄청난 예 그래서 지구 법학적 관점에서도 네. 꼭 이 문제가 제대로 헌재에서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린피스라든가 외국 단체들하고도 좀 이런 문제 얘기 안 하시나요? 예, 뭐 그린피스가 발표한 그 각종 보고서들 저희 뭐 지금 계속 충분히 예 좀 검토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고래의 경우에는 핫핑크 돌핀스라고 해서 네. 예, 고래 보호하는 그 단체께서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서 네 그렇게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네. 국민들께서 저희가 찾아낸 자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거나 찾게 되시면 네. 저 민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는 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가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얼마 전에 나오셔서 그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문제 그걸 아주 강력하게 네 예, 맞습니다. 예, 하시고 예. 예.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민주당과 국회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많이 반가운 것 같고요. 네. 또 민변에서 제 생각인데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안 하니까 네. 하여튼 네.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정치적 문제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한 그런 걸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반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저희 국민분들께서 끝까지 이 문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변 하여튼 그 과거에 이 독재 시대로 돌아왔으니까 옛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 민변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예. 이 정치범들 다 변호해 주시고 용감한 변호사들이 다 네. 있으셨고 그 역할을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변이 지금 회원이 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가 거의 한 만 명 정도 육박한 이제 저희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예. 곳곳에서 좀 보이지 않게 저희 회원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분들을 위한 어떤 변호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저질러진 사태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한 그런 뭐 공동 대리나 소송도 있지만
또 사회 전반적인 그 민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들 이런 것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민변이라면 과거 독재시대 인권변호사들 이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른 사회가 변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 어떤 뭐 변호사로서 그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뭐 그 저항이 또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로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현재 이제 민변 회원들 그 선배 시절부터 선배 변호사님들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그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런 인권의 정신.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저희도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검사나 판사의 길도 많을 텐데 왜 변호사에서 민변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 제가 2018년에 제가 변호사가 되었고 아직 제가 그 나이는 많지만 다 다른 활동들을 좀 하다가 변호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예, 그때 변호사가 되자마자 민변에 당연히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사회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들을 위해서 세상에 좀 정말 잘 쓰이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우리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님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주희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